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남사 들꽃 농원 주말 여러분들의 쇼핑을 위한 2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들꽃 농원의 이제 1부에는 제가 밖에서 마당에 있는 아이들을 주로 보여드렸고요. 자, 2부 영상에서는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아이들 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이나 밖이나 뭐 야생화 저기 월동 잘 되는 아이들은 같습니다. 여기는 야생화 꽃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99%가 야생이 되는 아이들이죠. 월동이 이제 수국들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아이. 이게 가격이 4만원이에요 이거 직경이 한 30cm쯤 되는 그런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아직 이제 이 밖에 있는 이게 헛꽃만 많이 피고 안에 있는 참꽃은 아직 덜 폈어요. 지금 데려가시면 이 아이들 꽃 뭐 가을까지 계속 꽃 보십니다. 이거는 하얀색 꽃이고요. 이쪽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성색 보라색이에요. 이 가장자리 헛꽃은 보라색. 어머, 헐 봐. 벌도 쬐끄만 애가 왔네. 가장자리 헛꽃은 이렇게 보라색이고 또 안쪽으로 피는 이런 저기 참꽃은 이렇게 청색을 많이 띠고 있죠. 자, 이거는 헛꽃, 가장자리는 헛꽃, 가운데는 참꽃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가격이 제가 아까 4만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까지 20% 세일을 다 했죠. 그런데 이미 20% 세일은 끝났습니다. 와우, 멋지죠? 수국 꽃밭입니다. 이 아이가 엔드리스 썸머. 제가 이제 지난주 마지막 그 세일 방송할 때도 보여드렸습니다. 5만원씩이에요. 이 엔드리스 썸머가 지금 저희 수입품이라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근데 5만원. 지난주 말까지만 해도 20% 세일가가 적용이 돼서 4만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4만원. 아, 어우, 근데 굉장히 많았었는데, 많이들 데려가셨네요. 근데 이제는 뭐 세일이 끝났으니 5만원 주셔야 합니다, 이웃님들.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요. 자, 그리고 요것도 이게 미니 핑크 수국인가 그래요. 자, 여기 사진을 보면 처음에는 꽃이 이렇게 하얗게 나옵니다. 하얗게 나왔다가 나중엔 이렇게 핑크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하얀색으로만 다 나와 있죠. 저도 지난 영상 때 요 아이를 하나 데려갔습니다. 이게 그때 16,000원인가 했었는데 가격표가 어디로 갔지? 아니, 2만원. 2만원이었는데 이제 20% 세일 해가지고 16,000원에 판매가 됐었어요. 요 아이는 2만원이에요. 지금은 이제 2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요거 참, 귀엽고 너무 예뻐요. 저희 집에 갔다가 제가 이제 저기 다른 풀분에다가 분갈이를 해놨는데, 지금 저희도 이렇게 헛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요거 2만원. 자, 요 꽃은 목수국. 라임라이트라고 합니다. 이 목수국이 좀 가격이 좀 저렴하죠. 지금 키가 1m 가까이 컸습니다, 이 아이. 야, 그런데 꽃대 잔뜩 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꽃송이가 지금 하나, 둘, 세 개. 이 수국들이 저기 가지 끝마다 이렇게 꽃을 물고 꽃을 피우죠. 자,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가지가 네 개예요. 가지가 네 개니까 네 개 가지마다 다 이렇게 꽃송이가 네 개. 또 얘는 꽃 저기가 더 많네요. 가지가 둘, 넷여서 일곱 개. 그러면 이게 꽃이 이제 아직 지금 왔어요. 꽃도 얘도 이제 꽃이 일곱 송이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목수국이 만 원인데 이제 이 봄에 이게 월동을 하잖아요. 수국이 마당에서 월동을 하고 봄에 또 새순을 많이 올립니다. 그러면 가지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런데 물론 꽃을 여러 송이 보시고 싶으면 그 가지들을 그냥 다 키우시면 그 가지 끝마다 꽃을 이렇게 다 물어서 많은 숫자의 꽃을 보실 수가 있지만 꽃이 작죠. 왜냐? 이제 형제가 여럿이니까 엄마는 하나인데 형제가 여럿이면 그 영양분을 나눠 먹고 자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는 이제 봄에 이제 새 가지가 새순이 막 나올 때 가지를 다섯 개나 일곱 개 이렇게 막 딱 남겨놓고 다른 가지들을 다 잘라 주시면 그 나머지 가지가 더 굵어지는 거예요. 굵어지고 꽃도 더 큽니다. 커집니다. 그러니까 잔잔하게 작은 꽃을 많이 보시고 싶으면 가지치기 안 해주셔도 되고 한 2월 한 중순쯤 돼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 저기 꽃 좀 크게 보시고 싶으시면 잔 가지들을 많이 정리를 해주시면 큰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떡갈잎 수국이 많이 판매가 됐네요. 떡갈잎 수국 이거 저기 저번에 이렇게 꽃몽을 달린 아이들 몇 개 있었잖아요. 다 판매되고 요 아이 하나 남았어. 26,000원. 스노우 플레이크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요꽃이 공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동이나물 아니고요. 공이. 자, 이름표 정확하게 노랑공이라고 합니다. 꽃이 지금 꽃이 한창일 때예요. 와, 노란색이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요거 기본 포트에 들어있는 공이가 2,000원씩입니다. 이것도 이제 노란, 저 파란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월동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얘도 보니까 이제 요런 아이들은 꽃이 벌써 졌습니다. 예, 꽃대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주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아래쪽에 이렇게 새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새순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또 다시 꽃대를 물고 꽃을 피워줘요. 이거 월동이 된다니까 마당에 심어 놓으시면은 해마다 아 이렇게 노란 꽃을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야 이쁘다 정말. 자 2,000원씩입니다. 공이 노란 공이에요. 자 마삭 종류입니다. 마삭줄 종류. 이거는 황금 마삭이라고 이렇게 노란 빛을 많이 띄우죠. 근데 간간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 단풍처럼 와 이것도 예쁘죠. 자 이렇게 이양 예뻐라. 기본 포트에 들어있는 황금 마삭 2,000원이고요. 자 초솔이라고 이 아이는 잎이 약간 큽니다. 초솔이 이제 이 마삭 종류 중에서는 알록달록 색깔이 예쁜 애예요. 얘는 이제 잎이 보시면 자 이렇게 분홍하고 그린하고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참 이 초솔이 잎 색상은 제일 예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이것도 저기 굉장히 성장도 잘해주는 아이예요. 금방 뭐 덩쿨 뽑고 정신없이 자라주는 초설. 초설도 나와 있고요. 저 기본 포트에 두 아이 다 들어있습니다. 초설도 2,000원, 황금마삭도 2,000원입니다. 부추입니다. 부침개 해먹는 부추. 비오는 날 요즘같이 오늘처럼 비오는 날 부침개 이게 이름은 둠의 부추예요. 그런데 1,000원씩입니다. 부추하고 정말 무슨 뭐 한라부추 뭐 참 부추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꽃 보기 위해서 이제 키우는 화초용으로 키우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 이 부추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은 이게 다 저기 식용이 다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식용이 가능한 부추도 있고 또 이렇게 그냥 화초 꽃용으로 꽃을 보시는 용으로 키우는 부추도 있는데 요거는 둠의 부추라고 정말 우리가 식용하는 부추하고 진짜 완전 100% 싱크로율 100%입니다. 아, 이 아이는 식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일반 부추들도 왜 심어놓고 이만큼 자라면 또 여기를 또 싹둑 잘라서 식용을 하고 나면 여기서 또 막 올라오잖아요. 정말 한 번만 심어놓으면 부추도 진짜 몇 년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아이도 그렇죠. 이 아이도 뭐 이제 드시고 나서 이제 봄에는 꽃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 잘라주면 꽃대가 안 올라오니까 꽃을 못 보시지만 한번 꽃 보시고 또 잘라주면 새로 나오고 그것도 새순은 또 드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1,000원씩이네요. 두메부추. 자 부직갱이 나물 나왔어요. 아 참 언제 이웃님께서 댓글에다가 부직갱이 나물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들꽃농월에 부직갱이 나물이 있습니다. 부직갱이 나물이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얘도 이제 위로 이렇게 키가 크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잎 모양이 좀 약간 특이하게 생겼어요. 보여죠? 뾰족하게. 아, 부직갱이 나물. 1,000원이네요. 이것도 1,000원. 그리고 여기도 방풍이다. 요거 방풍나물. 오, 방풍나물. 오, 먹는 거잖아요. 이거 저기 그 통 예방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방풍나물도 1,000원. 아, 이제는 이제 식용 가능한 이런 아이들 거의 다 1,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야, 방풍나물. 그리고 땅두릅도 있어요. 땅두릅.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아이는 땅두릅. 이것도 1,000원. 식용 가능한 지금 나물들. 나물 종류가 두릅, 방풍나물, 부직갱이, 또 두메부추. 이렇게 지금 여기에는 네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1,000원씩이네요. 모두 다. 오, 요 꽃은 저 애기 송엽국입니다. 저기 제가 일부 영상에서 꽃이 큰 송엽국을 보여드렸죠. 이 아이는 이제 그 아이는 마당에서 비 맞고 있었는데 여기 애기 송엽국은 요 안에 있어서 지금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꽃이 그 큰 송엽국보다는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작은 꽃을 피운다 그래서 애기 송엽국. 이 아이도 2,000원입니다. 큰 송엽국은 저기 분홍색 꽃이었었는데 여기는 이제 애기 송엽국은 노란색 꽃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봄에 초봄에 이 송엽국 노란색들 완전 품절됐었죠. 노란색이 포인트로 딱딱 아주 모든 색상을 탁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송엽국 이것도 2,000원입니다.
이 아이가 페추라와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게 이제 이름부터 계속 나와 있었어요. 페추라와. 그런데 꽃이 이제서야 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꽃을 못 보시고 또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화분에 심어 놓기도 했어요. 여기 들꽃농원에. 근데 이제서야 이렇게 지금 다 꽃들 다 물었습니다. 보세요. 그죠? 이것도 분홍색 꽃이에요. 아우, 자그마한 게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제가 나오면 이 아이가 꽃이 활짝 핀 모습을 볼 수 있을 거 있을 거예요. 아, 요거는 잎 자체도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쵸? 아, 꽃대 이제 막 피우기 시작하는 페추라와도 2,000원이고요. 이것도 월동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향달맞이들 지금 막 많이 들어왔네요. 기본 보트에 아직 키 자그마한 아이, 이 아이도 2,000원씩 판매해요. 뭐, 노란색은 낮달맞이, 이거 뭐, 분홍색, 아니, 노란색은 밤에 피는 달맞이, 이 분홍색은 낮달맞이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 밤낮, 벽이 상관없이 막 피니까 그냥 이거는 향달맞이라고 하죠. 노랑 달맞이는 그냥 달맞이, 얘는 향달맞이. 자, 이렇게 해서 2,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카네이션 꽃입니다. 카네이션은 뭐 5월이 얘 생일이죠. 아주 피크입니다. 5월에 다 판매되고, 하지만 5월에도 판매가 많이 되지만 이 카네이션은 사계절 판매가 잘 되는 꽃이에요. 왜냐하면 월동이 잘 되기 때문이죠. 이 카네이션이 페랭이 종류입니다. 페랭이들 월동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거 아시잖아요. 카네이션 역시도 페랭이 종류라 예전에는 카네이션은 그냥 꽃만 지면은 다 버리는 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카네이션 꽃 졌다고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냥 밖에 내놓고 비 맞추고 하면 겨울에 눈 맞아도 그냥 봄 되면 다시 새순을 올리고 이렇게 또 예쁘게 꽃을 피워줍니다. 저희 집에 있는 카네이션 종류들, 페랭이 종류들 다 월동하고 꽃 피우고 있습니다. 뭐 월동 무지하게 잘 돼요. 페랭이 종류들. 자, 이거 15cm짜리 필분에 들었습니다. 이 페랭이 종류들이 물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에서 키워본 결과 그렇습니다. 15cm짜리 풀분 5,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자,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께 저기 들꽃농원 주말 나들이를 위해서 2부 영상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자, 한 번에 저기 하면은 너무 시간만 길게 걸리고 자세히 못 올려드려서 1부, 2부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죠. 이제 요즘에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뜨거운 날은 좀 많이 못 나오세요. 근데 오늘같이 이제 비가 오고, 글쎄요, 이제 주말에 토요일에도 비가 오른지 일요일까지 비가 오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날이 좀 선선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나오시기가 쉽죠. 이런 이제 꽃나들을 위해서 자 2부 영상까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유님들 뭐 많이 많이 행복하고 즐거운 꽃 쇼핑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